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시종 지사의 요구가 정작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야당 지사로 이 지사 스스로 정치적인 단추를 풀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각 지역별 전략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14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의약과 화장품, 특히 줄기세포를 이용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자가 줄기세포가 현재 약으로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사들이 시술로 규정을 하면은 금방 그 의사 처방에 따라서 가능하거든요.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훈련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 완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 충청북도는 15개 경제단체 서명까지 정부에 전달했지만 현재 법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이 지사의 우군인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연계에 추진되면서 지역 내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